저희가 묻는 질문에 정답을 직접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철민 씨 가족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빠가 엄마보다 잘하는 것은 땡땡이다. 땡땡이다. 정답은? 아, 이거 쉽지. 땡땡이. 자, 정답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오, 요리 음식 맞았어. 맞아. 땡땡. 예,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맞췄어.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신혼 때 엄마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아빠를 땡땡땡 했다. 쉬워요. 야, 이거 아, 신혼 때 엄마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아빠를 땡땡땡 했다. 야, 이런 문제를. 뭐뭐 했다. 까다구. 자, 아빠는 본인이 얘기하신 거니까 금방 맞추겠죠. 자, 우리 태근이와 신양이. 과연 신양이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와. 자, 정답. 하나, 아, 둘, 야, 셋. 이거. 자, 실종신고. 자. 실종신고! 빙고! 실종신고! 자, 정답이지만 씁쓸하네요. 정답인데 씁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아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아, 얘기하고. 네, 그 방송 보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실종신고? 아니, 그 신혼 초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먹는데 네. 우리 와이프는 술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술자리를 가게 되면 신혼 초에 거의 30분마다 전화가 와요. 아, 진짜 언제 들어오냐고. 아하. 그 옆에 친구들이 야, 너 신혼 초에 그렇게 잡혀 살면 너 끝까지 간다. 이렇게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 전화를 제가 꺼버렸어요, 아예. 아니, 그런 아예 꺼버리고 네. 제가 새벽 3시에 들어왔거든요. 네. 일부러. 그 다음날 파출소에 전화 왔더라고요. 이철민 씨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네. 지금 사람이 실종신고 냈는데 파출소에다가. 그 사이에 네, 새벽 3시까지 밖에 안 됐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신양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힌트 드릴게요. 이수진. 예? 세종대왕? 설마. 자, 5초 드릴게요. 네. 1, 들까요? 2초. 신양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3초. 4초. 5초. 땡! 자, 정답 보겠습니다. 하나. 정답은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오! 빙고! 진짜? 와, 아니, 나 선배님도 맞춘 거예요. 야, 아, 그래요? 혹시 아빠는 아니겠지? 선배님입니까? 예, 네 문제 다 맞췄어요. 아, 뮤지컬 배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양이는 아빠가 가장 안쓰러울 때가 언제야? 엄마한테 잔소리. 세상에, 잔소리를 좀 듣는구나. 그래. 듣는 편이구나.